진짜 나인에스로 넘어갔네. 아. 로봇이랑 이런 건참 편하네요. 나를 어떻게 해킹한다 그러니까. 뭐 알려줘야 하지. 또 갤러그죠. 제발. 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쵸? 앞으로 좀 가자. 레벨 폭풍이네? 아니네? 아, 그럼 그 2회차 때 동영상에 나온 것도 데블 포폴이 아니구나. 그런 건가? 그러니까 AI가 자기를 형상화해서 만든 인간 모습이 저건 건가? 저 여자애들? 저거 레지던트 이블에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 아니면 또 다른 모델이 있나? 특정 모델이? 잡았어. 다음 거 대본에 이렇게 끝내줄 리가 없잖아. 누가. 저건 해킹. 아샤 죽창. 더 나와 빨리. 아직? 아, 끝? 뭐 보여줄 건데? 요르하 부대 폐기한 극비 아카이브. 그래가 요르하 계획. 저 僕たち
수비와 스베트 시스템으로 나와 戦うことを願う。너만보지말고나도좀私たちは機械生命体のネットワークから生まれた概念人格。시끄럽고보고올게요。요르와계획이란안드로이드전위고향을주목적으로두는종합정보계획이다。본항목에서는이작전을기한한경위와각단계에서의작전내용을기재한다。인류절멸。어잠깐만이거본거잖아。이거본건데어나이거본건데분명팩이아닌가아팩이아니구나아 멍청한놈아유벙커사령관을포함한모든요르와관계자에공개해서는안된다고전투데이터가축아요르와부대팩에대해전투데이터가축적되어차세대모델전환시기가가까워진단계에요르와기지벙커의백도어가개방되도록설정의도적으로기계생명체에게공격을받게만들어벙커를포기이때본자료를포함한요르와계획에관련된모든정보를파괴하고월면에인류가있다는정보위장을완성시킨다그러니까요르와부대가계속기계생명체랑싸워서전투데이터가축적됐어어느정도그러면이제그다음차세대모나차세대모델을왜이렇게해갖고있냐죄송합니다그다음차세대모델을만들시기가되면요르와기지벙커를박살낸다고왜극비2호는이거구나지금왜라고해서궁금한점은그러니까누가이렇게만들었냐는거예요누가요르와부대를요르와부대랑벙커를전부박살내라고 폐기시키라고했는지인간들은이미절멸해서없다매전멸했다매사령관이그랬잖아사령관도그럼제대로모르고있었던거야인류는아직살아있어아니잖아월면에인류가있다는정보위장을완성시킨다매그니까원래는없는데위장한거잖아그니까달엔당연히인류가없고그럼인류는전멸한거고그럼누가기계생명체가설마그냥놀아난거야뭐지요르와기사인나인예스기사마의공격이와무다다기사마의존재와무의미다으르사이예선저장안되네요앞으로갈게요난도모난도모전부고왔어오마이타치한대맞아놀았다
부대. 이걸로 3대. 네네. 가 아니구나. 아직이다. 이걸로 네네. 어, 네대까지 붙으니까 동영상. 저 하나를 내가 타나? 그래서 슈팅 게임이 되는 거야? 설마? 슈팅은 안 하고 싶은데. 일단 탈게요. 샹크스가 됐던 라인에스가 투비파를 받고 다음 파트로.